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크게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더라. 그럼 맞습니까? 네,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 없이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치 어둠에 놓인 것처럼 눈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을 하고요, 낙심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 속상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게 하십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요, 척추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어요. 한국 병원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의사가 앉아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쫙 설명을 해주는데 한 10분 들었거든요. 딱 듣고 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야겠다. 생전 처음 본 의사인데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몸을 맡겨야지 하면서 맡겼고 수술을 받았고 또 잘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하나의 방식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비결에 관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될 때, 그래서 마음이 속상할 때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되새기셨다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지.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전혀 다른 일들이 생겨요. 전혀 다른 인생의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분이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사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갈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곳,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그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버나움 부근에 있는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 높지 않은 언덕.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는 그것을 산으로 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높지 않아서 누가는 뭐로 본 겁니까? 평지로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리 가운데 열두 제자가 주님께 말씀을 들어 나왔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사실은 어떤 학자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리는 무리고 여기 제자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주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듣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제자라고 썼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리라고 하는 말처럼 정체성이 없는 말이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모아놓고 너는 무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무리는 뭡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무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궁휼한 마음이 드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지도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지도 공부 한번 했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하반 부분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른쪽 상부는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는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나 그 이집트와 같은 나라와 아수르가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썼던 길이 뭐냐면 이 지중해 해변 길을 따라서 오고 내려가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 해변 길이 있었던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는 역사적으로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지방인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질병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항상 갈등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지방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그냥 고향이나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시하는 말이에요. 촌사람 예수님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당신의 사역에 제일 첫 번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해요. 정말 인생에 고통을 당하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쓸쓸한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공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공적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팔복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산상순의 전체적인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산상순이라는 것 전체, 산상순이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산상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다 꿈을 갖고 이민 생활을 왔지만 사실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내 생각대로 풀려나지 않습니다. 내 기대하고 먼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에 와서 참 좋은 거 한 가지 말하자면 하나님 더욱 가까워진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일 많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더 찾습니다. 하나님 더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면 세상이 책임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출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덟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팔복을요, 여덟 가지를 상황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애통, 셋째는 분노, 넷째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 다섯째는 버려짐, 여섯째는 혼돈, 일곱째는 갈등, 여덟 번째는 환난과 박해.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복된 상황이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자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겁니까? 너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전체를 다 보지 못해요. 원래 이게 산상수훈의 팔복이 하나를 갖고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얘기된 게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좀 여러분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내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외적인 가난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이 뭡니까?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복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 얼마나 너 힘드니.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고 있기에 너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형편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애통은 아닙니다. 이 애통은 뭐냐면 원래 이 팔복의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애통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 때 그때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황적인 면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일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사업이나 그 밖의 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더욱더 높아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 때 우리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가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이름 가리지 않고 영광 가리지 않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이름을 혹시 여러분이 가릴까 봐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세상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마음의 성품이 뭐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 프라우스는 뭐냐면 야생마들이 길들여지는 것이 프라우스인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막 날뛰다가 길들여집니다. 이게 프라우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길들여주세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해도 세상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양육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데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프라우스, 그것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있다가 양육 공부를 좀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양육 공부도 하세요. 근데 내가 뭐 아는 것도 많은데 뭘 또 양육 받나 라고 생각하지만 양육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뭡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놔둬버리면 야생마처럼 자꾸 우리의 본성이 튀어올라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이 온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변화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들이 바뀌어지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는 야생마처럼 자기 뜻대로 한 사람들을 맡기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네가 길들여져 있으면 내가 너에게 땅을 맡기겠다, 이 세상을 맡기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정말 이거 성공해서 잘하면요, 내가 십일조도 잘 내고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내가 많이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먼저 길들여져야 된다. 그것을 소망하기 전에 너가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말씀으로 양육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좀 짧게 나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의가 있어요. 절대의. 이거는 사회적인 의를 말한다기보다는 절대의를 말한다고 하는데, 절대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 항상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팔복이 원래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게 짧게 요약하려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 긍휼의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칠레에서 사역을 할 때 칠레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떠한 캠페인 좀 기독교 운동을 좀 하고 싶대요. 뭐냐 그랬더니 프리 허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 허그 운동 아시죠? 이 공짜로 안아주는 이 큰 이 팻말 들고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프리 허그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아브라소 그라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소를 이게 호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라티스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브라소 그라티스 운동을 하러 이제 시내로 가는데, 사실 이 호주도 뭐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포옹이 허그가 익숙한 나라긴 하지만 사실 남미는요 허그가 정말 익숙한 나라예요. 허그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이 베지또라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요 볼에다가 내가 뽀뽀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뽀뽀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는 소리만 내요. 소리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소리만 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로 뽀뽀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만나면 여기다 뽀뽀를 쫙 하고 나면 아밀라제가 쫙 나오고 그렇게 이제 뽀뽀를 이렇게 딱 이제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나라예요. 그 익숙한 나라에서 팻말 들고 포옹해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맨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포옹을 해주지만 그 포옹 자체의 감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요. 복지 국가에서 오히려 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듯이, 포옹이 많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 나라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외로운 거예요. 칠레에서 가정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는 노숙자들, 버림받아서 길거리를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간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길거리를 걷다가 웬 동양 애들이 머리에다가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영어에서 프리 허그는
그냥 공짜로 안아드린다는 뜻이지만 스페인어에서 그라티스, 아브로서 그라티스라고 하는 말, 그라티스라는 이건 공짜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심스럽지. 애들이고 동양이니까 조금씩 다가가서 포옹을 하는데 그들 마음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죠. 뭐. 누군가 안고 싶은데 안지 못해서 그 마음에 서러움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한번 안아주고 나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안아주고 우는 사람 보면서 누가 은혜를 받아요 또?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라.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라. 아이들, 사실 그, 저는 호주에 와서 우리 호주,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자라나고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좋아요. 남미도 사실 아이들이 잘 자라났지만 남미에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어머니들이, 칠레를 예를 든다면 어머니들이 중국 가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절반 정도가 밖에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1년에 절반 혹은 4, 5개월 정도를 어머니가 부재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애들 잘 보나? 아버지들은 또 그와 상관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담사 뭐냐면 아이들 어머니는 누구라고 말하면 페루 사람이라고 그래요. 페루 사람. 이게 뭐냐? 페루 가정부가 와서 그 일을 하는데 그 페루 사람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서 또 마음이 외로운 차에 안아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많은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맞출까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가? 누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사람들, 평화가 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너는 복된 사람인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상처가 없는 곳인가요? 교회라도 서로 간에 미움이 있거나 뭐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갈등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가 다루면 우리의 상처밖에 남지 않고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화평의 다리가 되어 사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갈등했을 때 갈등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의식을 갖고 사세요. 의식을. 아, 난 복 있는 사람이다.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삶이 또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 쪼달려서 막 끌려가지 마세요. 어려운 생각이면 어려운 일 때문에 잔뜩 생각을 하루 24시간에 좋은 생각하셔야지 맨날 끌려가서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야, 너 제자다. 그러면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잠깐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주님, 제게 그런 상황이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그대로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복된 그 삶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하신 능력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께 듣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복된 사람이라 선포했으니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씀에 양육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